네, 어서 오세요. 네, 꼭 그런 건 아닌데요. 말하기 되게 어렵네요. 제가 그 웃음체조를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너무 웃느라 정신이 없어서 좀 다른 교육을 좀 하고 싶어서요, 사실. 좀 돌려서 얘기할 것 같아요. 아, 네. 상처받은 건 아니겠지? 네, 조금. 네. 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이 이렇게 됐잖아. 빨리 해야 되는데. 어제 그 영화, 그 장면 다시 보고 싶다. 정말 눈물 날게. 되게 하기 싫다. 너무 슬프잖아. 다시 봐야지, 집에 가서. 날개. 아이유가 평정심에 집착하는 이유. 궁금하시죠? INFP네요. 그렇게 예쁜 우리 아이유가 효린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효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아이유 씨는 무엇을 제일 집착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요. 이렇게 했네요. 평정심을 잃을까봐 저는 항상 그것에 집착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유는 INFP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왜 아이유가 감정을 항상 일관적으로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바로 INFP는요, 감정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혹시나 내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을까?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감정을 대단히 그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이유가 아주 멋있게 했던 어록 보실까요? 힘들 때 어떻게 이겨내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의외의 대답입니다. 가끔 져요. 응? 더구나 언제까지 늘 그래왔고요, 적당히 포기하면서 이 행복을 누리며 앞으로도 살고 싶어요. 최고의 여가수가 하기에는 너무 내려놓는 모습이네요. 더 재밌는 거. 아이유가 나는 집안까지 급한 일을 참고 간 적도 있다. 엉뚱 매력을 발산했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정말 그 아이유 안에 얘기를 잘 들어보면요. 가식적인 걸 싫어해요. 자신의 삶을 독특하게 자신만이 이해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 묘하게 말 중에 묻어져 있는 거 알 수 있고요. 자신만의 생각이 독특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혼자만 그 감정을 공유하는, 혼자만 좀 알고 있고요. 쉽게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그런 매력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면 밤새도록 수다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INFP네요. 재밌네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유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완전히 자기가 그런 성향입니다 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혹시 INFP 여자친구 계세요? 본인이 혹시 INFP세요?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INFP가 여자친구라면 이런 면이 있대요. 보실까요? 왜 아무도 나를 이해를 못하지? 그 사람이 소시오패스라도 내가 사랑하면 바뀔 수 있다고, 이런 생각. 무모한 생각이죠. 화내지 마. 나는 감성적인 사람인 거, 나 감정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알지? 나 있잖아, 죽은 파리 때문이라도 운 적 있어. INFP들은요, 조심하세요. 사기꾼에 정말 어떻게 보면요, 먹잇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엉뚱한 사람이랑 결혼할 수도 있어요. 아주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이 너무 휘두르지 마세요. INFP의 키워드입니다. 선택장애, 귀찮음, 용두사미, 낯가림, 우울감. 그 어감에서도 느껴지시죠? 반복되는 일상,
아주 평범한 거 이런 거 싫어하고요. 약간 예술가형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상주의자죠. 즉흥적으로 분위기를 타고요. 계절을 타는 분도 많아요. 왜? 감정에 민감하니까. 아, 본인이 INFP라고 생각되신다면 감정에 너무 민감하다라는 것들을 조금 조심하셔서 너무 감정적으로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도록 조금은 노력하시고요. 어떻게 보면요, 감정의 기복이 있을 수 있어요. 좋았다가 때로는 너무 우울감에 사실은 급속도로 빠질 수도 있어요. 보이는 그 낙엽만 보고도 울 수 있고요. 자, 그래서 INFP는 조금 더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하시는 게 좋고요. 주변의 분들은 INFP가 감정에 민감하기 때문에 감정을 조금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연의 날개는 절대로 그래서 INFP 이래! 라고 말씀드리려고 이런 영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다 나쁜 게 없습니다. 다를 뿐이죠. 함께 행복하게 사는 세상, 손잡고 재밌게 사는 세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사랑입니다, 여러분. 꼭 눌러주세요. 안녕.